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저희는 오늘 번개탄 예배를 섬기게 된 마데테스 워십이라고 합니다. 패스 워십과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이 시간 그 무엇보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모두 함께 찬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죠? 우리가 그 기쁨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놀랍고도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우리의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져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허락하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마음 위대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참되신 왕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계속 찬양합니다 위대하게 위대한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Yeah.
소망합니다.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어떤 소설에 지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원토록 그 구원의 기쁨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다시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야 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셨고 새로운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이제 우리에게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죽음이 죽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 가운데에,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을 감사로 고백하네 주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2000년 전 죽으신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쁨이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님, 우리 안에 수많은 절망과 또 고민과 또 슬픔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로 오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특별히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과 우울함 가운데 거해 있는 또 수많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또 번개탄 가족들 가운데 주께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매일매일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하시고 그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의 능력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거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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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번하.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번개탄은 번하 인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번개탄 가족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되게 짧게 본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자꾸 무명한 자를 자꾸 유명한 번개탄에 자꾸 세우셔서 부끄럽습니다. 오늘 좀 자극적이죠? 주제가 다이어트는 사명이다. 좀 자극적입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길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그런 분들이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복 있어 보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이제 그런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 또 집에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살을 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살을 빼야 들립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항상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렇죠? 자매들은 항상 그냥 다이어트는 그냥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맨날 다이어트 한다지만 그렇게 달라지는 건 항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이게 다이어트를 평생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살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숙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살과의 전쟁은 이렇게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되면 더 크게 느낍니다. 결혼을 하면 보통 이렇게 형제들은 10kg에서 20kg 찌거든요. 저희 공동체도 이렇게 보면 꼭 결혼을 하면 그렇게 쪄요. 저를 보시죠? 자꾸 찝니다. 제가 이게 한 20kg 찐 거거든요. 아까 잠깐 너무 일찍 보여주셨는데 제 리즈 사진을 그래도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도 이랬어요. 이게 턱선도 있고 네, 너무 좋아하시네 우리 권사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턱선도 있었고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슬림했는데 이게 점점 불어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쩌면 저에게 하는 설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참 숙제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가 약간 숙제 같아요. 자연스럽게 살 빠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몸이 무거워질수록 움직이고 운동하기 싫어집니다. 그럼 움직이고 운동하기 싫어지니까 또 안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또 먹죠. 그럼 다시 찌는 게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살 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해도 살은 안 빠집니다. 아시죠?
기도 열심히 해서 주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덜 드시고 하시면 빠지죠. 근데 어떤 동기가 있으면 살을 빼기 시작해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동기가 있으면 살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 대학 갈 때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대학을 가서 좀 남자친구를 만들려고 자매들은 이렇게 살을 많이 빼고요. 결혼식 전에, 희한하게 저희 애들은 또 결혼식 전에 그렇게 빼요. 그래서 막 엄청 슬림하게 만드는데 결혼하면 딴 사람이 됩니다. 결혼식 전에 그런 동기들이 있고, 연애의 전후에 보면 이렇게 좀 살을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질병이 진단받으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필리핀에서 왔거든요. 필리핀 갔다가 왔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살이 엄청 많이 빠지신 거예요. 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죽습니다. 이렇게 어떤 질병의 의사의 판단에 있으면 한 15kg 정도 빼셨더라고요. 정교사님 배가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진단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저에게도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가 아직.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저도 이렇게 계속 살이 찌다 보니까 저도 요새 다시 운동을 하는데 불편해지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양말을 신거나 운동화를 신거나, 저희 아들 이렇게 운동화를 신겨줘서 참 불편해요. 이렇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앞으로 숙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 아예 마데테스는 이렇게 살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번개탄 식구들은 공감하시죠?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양말을, 그래서 양말도 예전에 이렇게 신었지만 이렇게 신어야 되고, 뭐 이렇게 신발끈도 이렇게 꼭 어딘가에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게 불편해지는데, 이게 불편해지면, 이렇게 불편해지고 계속 그 불편함이 쌓이면 내 삶에 어떤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살을 빼야 되겠구나. 근데 아직 조금 덜 불편한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마음이 안 먹어지는데. 저는 말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사실 참 불편해요. 불편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꾸 불편을 주면 그 불편함이 우리의 삶에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은요 불편하게 들어야 합니다.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들 말씀 듣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에 어디서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은 사실 많이 없어.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좀 불편함을 주고 그 불편함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살찌는 얘기 해가지고. 살이 찌면 일어나는 현상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움직이기 싫습니다. 반응하기 싫어지는 거죠. 어떤 반응도 힘겨워져요. 두 번째는 다양한 병이 생깁니다. 심리적인 어떤 자존감도 하락되고, 뭐 수많은 성인병, 당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원상복귀하는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살을 찌니까 원상, 그 자고 일어나면 회복됐는데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계속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든 건지 아니면 살이 찌어서 그런 건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회복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병은 살 비만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물론 더 많은 현상들과 일들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살이 찌면 육체적 신체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운동도 쉽지 않고 이 악순환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게 돼요. 저는 이 제가 이게 자꾸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도 살이 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과 믿음은 육적인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잡고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근육이 생깁니다. 우리의 육체도요, 근육이 생기면 무언가 활동하기 더 편해지고요, 근육이 생기면 훨씬 더 근력,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지방이 쌓이고 살이 찌면 더더욱 반응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을 버티고 일어설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버틸 수 있는 힘,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건 결국 그런 힘을 우리에게 근력을, 그런 근력을 키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근육이 아니라, 이게 육체적 근육은 그래 뭐 보이지만 생각과 마음에 살이 찌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살이 찌는 것은 지방층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반응하는 게 느려지는 겁니다. 생각도요, 마음도요, 지방층이 많이 껴져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15절 말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5절 같이 한번 더 없나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 타임 자 여기서 완악하여지다라는 것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다이어트 얘기를 자꾸 했냐면 바로 완악하여져서라고 번역된 이 에판퀸테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만들다,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흔히 완악하여지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이 찌게 만드는 거죠. 반응을 느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예수님은 들을 귀에 대한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살이 찌면요 들어도 그걸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신의 입장, 자신의 오름이라는 살을 찝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살이 찝니다. 그러면요 남의 얘기를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흔히 여러분들 삶의 또 영역에 그 어떤 음악이면 음악, 또 어떤 영역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해 보셨을 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그 영역에서 희한하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목사님들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 잘 안 듣는 거 아시죠? 마음이 살이 쪄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들 신학생들이 아시죠? 예배 쉽지 않습니다. 저희 목요만 가도 이렇게 제가 후회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대학원 때 참 많이 잤어요. 죄송합니다. 고백해서. 채플 때 뭐 하는 소린지 그냥 뒤에서 이렇게 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배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거를 클리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학교 예배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목회를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사실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냥 결국 내가 살이 쪘구나, 마음과 생각에 살이 쪄,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완악하다는 건 어떤 나빠졌다 이런, 이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살이 쪄서 그래요. 육체가 살이 찌면 움직이기 둔하고 반응이 늦어지는 것 같이 마음과 생각이 살이 찌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오늘 얘기는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오늘 너희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고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큰 사고와 위험을 당합니다. 그죠? 심리적, 감정적,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경고를 무시하면 꼭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통신호도요 경고를 무시하면 일이 생기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벌금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워닝, 결국 경고는 우리의 마음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겠지 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들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천국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육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육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오늘 다이어트는 사명이다라는 건 육적인 다이어트를 해라. 그럼 제가 제일 찔리죠. 그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다이어트를 해라. 결국 우리의 영혼의 다이어트가 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저는 생각의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근육이 되어야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치,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지방을 제거해야 돼요. 지방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리 잡아야 돼. 내 삶에 주님의 가치가 자리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경건 생활이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경건 생활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말씀 읽냐, 누가 더 많이 더 기도하냐,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게 목표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경건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일 지키고 11조 내고 매일 큐티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그냥 예수 잘 믿는 거, 뭐 신앙 좋은 거 그냥 주일 잘 지키면 된대. 열심히 헌금하면 된대. 열심히 봉사하고 막 사역하면 된대. 아니요. 여러분들 사역은 왜 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알아서 그 기쁨에 내가 이기지 못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는 게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역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와 주님의 날 내가 거룩히 지켜야지 이렇게 기분 좋게 나가는 게 주일이라고요. 내가 영혼 한 영혼 더 섬겨야지 라고 해서 나가는 게 주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된 가치관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은가. 경건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그 안에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을 빼는 것, 그것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이 빠지고 우리의 개인적 경험과 개인적 오름이 빠지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의 기준과 주님의 말씀의 가치가 새겨지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지방을 우리 안에 내 개인적 경험들을 빼지 않으면 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부로부터 시작된 살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내 안에 시작된 살,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살. 그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세운 기준, 내가 겪은 경험 이런 것들이 센 사람들은 사실 이걸 제거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방같이 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순수하게, 신학생들이 순수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기 참 어렵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긴 좋지만 순수하게 반응하긴 어려워요. 지방이 많이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지만 무명한 자가 되고 싶다. 무명해야, 유명하면 유명이라는 지방이 낍니다. 그래서 남의 소리를 안 들어. 자기보다 안 유명한 사람 소리를 잘 안 들어요. 무명한 자로 남읍시다. 많이 됐으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패스는 무명한 자로 남기를. 저희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특송하시라고 무명이어도 좋아요. 뭐 그런 찬양이 있대요. 그걸 저한테 특송을 하래요. 알겠다. 내가 하겠다. 근데 그런 우리 안에 경계해야 돼요. 살찌는 걸 경계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오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유명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유명이 살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불러주세요. 번개탄. 아니 왜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방송에 얼굴이 나와야 돼요. 주여. 전 노원에 있겠습니다. 노원의 유지로. 그리고 우리가 내부로부터 시작된 살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살도 있어요. 제 3자에게 들어오는 어떤 그게 뭐 가족들, 뭐 부모, 배우자, 자녀들로부터 오는 거, 친구, 스승, 동료로부터 오는 거, 뭐 일일 중심적인 거, 이런 수많은 외부와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오는 살들이 우리 안에 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와 문화적, 교육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완악하여 아,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의 살이 영혼의 살이 많이 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들을 기가 없다. 자꾸 내 말을 안 들어. 아 영혼의 살이 꼈구나. 주여 영혼의 살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너무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반응하기 참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케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경험이 많이 쌓이고 지식이 많이 쌓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들을 게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를 쭉 이야기하시면 거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시지만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고요. 들을 게 없으면 안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을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이 경건 생활은 우리의 그 세상의 교육의 문화의 가치의 내 기준의 내 오름의 내 정의의 수많은 지방을 태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다이어트다. 할렐루야. 생각의 다이어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의 가치를 내 삶에 하나 한 메시지를 부여잡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 반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없는 듯이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루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내일을 염려할 건 내일 일로 염려하라. 내일로 염려하는 것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적인 그 내 살을 지방을 제거하고 주님의 가치에 근육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에서다라는 거죠. 우리의 근력과 근육을 키워가는 거,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인 근육을 키웁시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메시지는 마음의 살을 빼라는 거예요. 생각의 살을 뺀다면 또 마음의 살을 빼라. 성경에서 마음과 생각은 악하다라는 이 표현이 2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자꾸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오고 세상에 따라가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새 이제 MZ들을 많이 만나고 저희도 이제 저희 교회가 청년 교회니까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참 상처가 많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상처 뒤에 숨지 마라. 여러분들 상처도 지방입니다. 여러분들 상처 뒤에 자꾸 숨어요. 상처가 자꾸 지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상처는 방패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할렐루야. 상처를 하나님이 영광을 주기 위해서 상처를 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로 우린 상처를 받은 거고 또 누군가의 죄의 대가로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됐을 때 상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상처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여러분들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상처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기에 있어요. 상처를 주셔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고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 속에 받은 그 상처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상처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 있는 건 대부분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받은 상처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선택해서 받은 상처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함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자신이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말도요, 맞는 말도요, 상처라는 것을 통과하면 꽈서 듣습니다. 이래서 지방인 거예요. 상처 뒤에 숨으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꼭 좋은 말이고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위해서 얘기했는데 상처라는 게 여전히 방패 삼고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과할 때 상처 때문에 꽈집니다.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로 안 들려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사랑으로 안 들립니다. 안 느껴져요. 그래서 상처 뒤에 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의 살을 빼야 돼요. 우리는 자꾸 상처 뒤에 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하는데 자꾸 어떤 것 뒤에 숨다 보니까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겠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상상 속으로 자꾸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론 본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자꾸 감싸고 또 무디게 하는 살을 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처의 살을 빼라. 이것을 주께 드리십시오. 자꾸 우리가 아, 난 이런 게 상처야, 난 이런 게 힘들어,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자꾸 내세워서 누군가의 입막음을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리더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옳은 얘기를 꺼려하는 순간 너는 성장을 안 한다. 근데 네가 섭섭함을 얘기하고 이게 상처가 된다 얘기하고 이게 뭐가 된다 얘기하면 나는 옳은 얘기를 할 수 없다.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야 너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막 얘기하고 막 인격적으로 모두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친밀한 사이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섭섭함을 드러내고 상처를 자꾸 드러내면 나는 그거 상처받는 너가 힘들잖아요.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청년들이 상처받으면 저는 말을 꺼리게 되죠. 저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ESTP거든요. 할 말을 합니다. 의도 없어요. 저는 숨은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직격탄으로 해요, 할 말을. 근데 이제 너무 직격탄으로 하다 보니까 상처들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요새 이제 따뜻함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ESTP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자꾸 제가 말하는 걸 꺼리게 하면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걸 자꾸 못하게 합니다. 들기가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들기가 있어야 하고 서로가 자꾸 상처를 앞에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처의 살을 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누구나 있고요,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상처 받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 뒤에 자꾸 숨을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반응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될 때 들을 귀가 없어져요. 상처를 자꾸 앞에 내세우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새 섭섭이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섭섭병, 서운병. 제가 그래서 가끔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자꾸 서운하다 얘기하지 마라. 진짜 서운하게 해준다 내가. 더 무섭게. 아니 나는 서운하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막 서운하대요. 그러면 진짜 한번 서운하게 해줘? 제가 정색하면서. 근데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 때문에, 상처라는 것을 방패 삼아 나를 지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처를 자꾸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 이 상처, 이 연약함 강함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내가 강함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강함으로 이 연약함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살을 빼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감정이 아닌 팩트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3F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저희 청년들은 계속 교육하는데 팩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팩트예요. 그죠? 어떤 감정이 아니잖아요. 팩트 위에, 역사적 사실 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페이스, 믿음.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우리의 어떤 감정, 필. 그래서 3F라고 요새 많이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팩트 위에 세운 복음이 흔들림이 없다. 기차로 얘기하면 팩트,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신 건 이미 있는 사실이다.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이 팩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 믿음도 사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왜 흔들리냐면 우리가 feel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팩트, 역사적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막 수련회 가서 막 울고 불고 막 춤추고 이런 feel,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 그리고 회개하는 막 눈물 뿌려 회개했던 그 feel이 강력하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팩트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페이스로 받아들일 때 마지막 feel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막 기뻐지는 feel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 대부분 보잖아요. 믿음 있다고 얘기하고 신앙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흔들려. 그런 사람들은 팩트가 아니라 feel을 믿고 있어요. 내가 그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 기뻤는데 와 그럴 때 내가 열정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감정에 살을 빼야 합니다. 감정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은 뒤에 따라오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팩트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팩트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feel,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이 진리인 건 완전한 설명서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완전한 설명서. 여러분들 사람도요 기분파들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매들 엄청 많거든요.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아침에 좋았는데 막 저녁에 막 힘들어. 막 지하 30층 가 있어. 막 근데 어느 날 왔는데 막 와 막 지상 꼭대기 가 있네. 이런 친구들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런 것처럼 자꾸 롤러코스터 타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절대 못 듣습니다. 들어야 될 거 못 들어요. 기분 좋을 때만 들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땐 잘 들어. 근데 기분 안 좋을 때 못 듣는 분들. 여러분들 신앙은요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팩트 위에 세워진 겁니다. 감정의 지방을 빼셔야 해요. 내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나를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을 기억해요. 자꾸 언제적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옛날 막 10년, 20년 전 막 어제 만난 하나님은 없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오늘 아침 하나님은 없나?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분인데 언제까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간증을 하나. 오늘 아침 만났던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올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때로는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감정으로 감정이 싫은 거야. 아 하나님 감정 지금은 좀 아닌데. 아 하나님 지금은 좀 순종하기 어려워요. 아니 순종한다 해놓고 막 내가 하나 주님 막 뜨겁게 사역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기분 안 좋을 때는 아 순종하기 어렵대. 아 목사님 좀 오늘 기분이 좀 와. 아 진짜 확 때려주고 싶어요. 와 옛날 같았으면 그냥 간을 이렇게 딱. 아, 제가 이번 다다음 주에 이제 친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지금 한 목사님이 그 안에서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어떤 것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폭력 대화를 한번 알려달라고. 내가 강의하게 해달라고. 폭력으로 대화하는 법. 사람 맞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애들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물론 당연히 폭력을 쓰면 안 되죠. 사랑의 매로 매 같진 않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렇게 싫어할 때 감정으로 싫어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근데 감정을 내가 먼저 뒀느냐 감정을 믿었느냐 팩트를 믿었느냐는 그 기분이 안 좋을 때 알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것을 내가 했을 때 아 내가 팩트를 기반한 내 신앙이 지금 잘 세팅되어 있구나.
근데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내 신앙도 안 좋고 내 삶도 안 좋고 자꾸 이 친구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 그러면 아, 내가 팩트가 아니라 내 감정, 그냥 그때그때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신앙생활 해왔구나 라는 걸 정확히 진단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감정의 살이 지금 너무 많이 쪘구나. 내가 이 감정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구나. 감정을 빼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제 피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ESTP, ESTJ이시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그냥 제 피셜입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 같은 거예요. 요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 복음을 보면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가장 사랑한 제자, 가장 사랑한, 아니 예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이 날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거야. 마찬가지죠. 저도 ESTP의 자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ESTP였을 거다라는 그냥 스스로 혼자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팩트 위에 세워져야 하기에. 그리고 그 감정, 그리고 거기서 오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건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전에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지 저도 기분 안 좋을 때 있거든요. 기분 사실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역해야 돼요. 기분 안 좋을 때 사역하면 참 힘듭니다. 저도 기분 안 좋게 오면 참 이게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찬양인도 쉽지 않습니다. 세션 가끔 세션들 보면 진짜 기분 안 좋은 분도 계세요. 근데 세션들은 숨길 수 있어. 좀 이렇게 고개 숙이면 그래도 잘 안 보여. 근데 설교자, 인도자, 싱어들은 보여야 돼. 얼굴 이렇게 내밀고 하잖아요. 참 힘들어요. 감정을 숨긴다는 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그 역사적 그 사실 위에 내가 그 역사적 사실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다시 한번 그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분이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설교할 때 있거든요. 아, 이렇게 아침에 안 좋았어. 와이프하고 안 좋았어. 그래서 설교할 때 주님 자꾸 주님 봅니다. 아, 주님 제가 연약함으로 또 짜증내고 나왔습니다. 자꾸 우리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팩트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실 구원에 집중하시고 팩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팩트는 바뀌지도 흔들리지도 않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맙시다. 들을 귀 있읍시다.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우리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보다 실력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생각에 또 감정에 또 우리의 마음에 살을 빼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살찌기가 쉽습니다. 잘 반응하기 잘 어려워요.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쪽에선 경험이 많아, 내가 이쪽에선 너보다 많이 알아, 이런 태도는 어쩌면 지방이 많이 낀 태도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좀 영적인 우리 살을 좀 빼고 내 기준, 내 경험, 내 오름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감정의 살을 뺍시다. 상처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나의 연약함으로 선택한 것, 또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선택된 것 때문에 있는 대가가 어쩌면 상처이지 않을까. 그 상처를 앞에 방패막이 세우지 마시고 주님 이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주님께 좀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자꾸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요동칠까요? 하나님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감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감정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팩트 위에 내가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아버지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내 생각이 꽉 차면 하나님 우리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아버지 그들과 같이 내 마음이 완악하여 내 마음에 살이 쪄 아버지 내 영혼에 살이 쪄서 아버지 들을 게 없이 아버지는 많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끄시고 성령님 이 시간 주께 아버지 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실 주의 능력 주의 일들을 기대하오니 성령님과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실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시오. 예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아버지 영혼의 다이어트가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살을 빼고 생각의 살을 빼고 내 안에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감정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제거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끄시옵소서. 예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또 영혼의
살을 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번개탄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